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만화 기자 김미숙입니다. 제19회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 만화 박물관을 비롯한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2015년 부천 만화 대상을 수상한 윤태호 작가가 작업을 맡았습니다. 윤태호 작가에 대해 큐레이터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 작가의 이번 전시의 메인 컨셉은 무엇인가요? 작품 전반에 대해 처음 시작부터 최근 작품까지 모두 보여주자, 숨겨진 초기 작품까지 모두 보여주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작가는 익히 알려진 작품으로 드라마로 성공한 미생 작품에 어떤 대표작이 있을까요? 만화의 호가들과 일반 독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큐레이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혼자 사는 남편과 연시별곡입니다. 종이 만화 세대 작품으로는 미생, 내부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인 인천 상륙작전은 어떤 작품인가요?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해방 전후의 상황을 담은 작품입니다. 윤 작가의 시선은 항상 대상의 이면을 봅니다. 미생 같은 작품도 모두 알다시피 직장인 만화로 사회구조 안의 모순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만화나 모두 당대의 시대를 반영해서 작품화된다고 봅니다. 큐레이터가 바라보는 윤태호 작가는 요즘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용만 작가의 전시를 계기로 알게 된 윤 작가는 사태나 현장을 바라볼 때 참 진지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의 섹션 중에서 가장 공을 들여 구성하는 코너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유리를 통해 또는 종이 만화 시대 부분과 웹툰 만화 작품을 구분하여 공간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어떤 섹션으로 구성되고 축제 관람객들과 작가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크게 일반 전시와 기본에 충실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종이 만화 야후, 웹툰 만화 읽기까지 지금까지의 작품과 곁들여 세밀한 원화 작품, 작품 속 명대사들, 감명받았던 책들도 전시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읽기나 미생 내부자들을 통해 작품마다 화제를 낳은 윤태호 작가는 이번 공식 포스터를 직접 도안, 채색, 디자인까지 작업하였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작가의 사인회도 받을 수 있으니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천시민 만화기자 김미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